안녕하세요. 송병일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지금 송정 하얀 등대에서 지금 방송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낚시는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많이 좀 해본 사람들도 알 거고. 자, 현장에 오시게 되면 무조건 바로 낚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게 된다면 자, 밑밥부터 투척을 해야 됩니다. 자, 밑밥 투척을 하는데 밑밥 투척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자체가 낭창한 게 좋아요. 낭창한 게. 그리고 뒤에 자체가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멍이 한 5개까지 뚫려져 있는 것들고 요 뒤에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는 뭐 흐른 것에서 내가 이게 요거를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시게 된다면 바로 낚시를 미끼를 달아가지고 바로 낚시를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밑밥을 지금 파도가 물 지금 오른쪽 편에서 왼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 밑밥 치는 걸 반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밑밥 치는 거 보면은 제가 밑밥 치는 거 보면은 한쪽은 그냥 탁 떨어집니다. 한 군데 탁 동조하다시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 날아가면서 이렇게 밑밥을 뿌리다가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머리 위에도 묻을 수가 있고 옷 위에도 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제가 뿌려주는 게 자체가 딱 이렇게 쪽자로 이렇게 누질러져.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딱 누질러져 잡아주죠. 그러면 이렇게 한점만 치고 한 군데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퍼지서는 오로지 위도욕화 나타나고요. 이게 현장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던진 이렇게 해주는 개뿐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 20쪽짜고 30쪽짜고 많이 뿌리 놓는 게 좋습니다. 많이 뿌리 놓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면서 이 쪽자에 이게 무드가 있으면 요런데 잘못하면 구멍이 막히게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대 보세요. 자, 하면서 이래 씻겨주면 좋습니다. 낚시섬에 가면은 요 옆에 이렇게 걸면서 불 켜놓고 요 위에 걸어주는 거 있습니다. 그 배치는 안 주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한번 씻고 다시 여기로 와서 이렇게 밑밥을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밑밥을 접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낚시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채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채비가 들어가고 낚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채비에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한 10분 남짓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0분에 걸쳐서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밑밥 던지는 거는 밑밥을 뿌리는 거는 고기들이 내 앞에 올 수가 있겠죠. 요 앞에 못 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고기는 잡을 수가 있어요. 오자마자 완전히 막 반을 해놓고 마음이 설레가 밑밥 낑기고 밑밥 뿌리가면서 미끼를 낑가가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 그렇게 설레지 마시고 그래 전면치로 금방 그 식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의 돈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 아직까지도 저거 미끼를 달고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거든요. 자, 그동안에 밑밥을 한 몇 분 더 끓여보겠습니다. 자, 탁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쪽자를 안 씻어주게 되면, 엄마의 신청이 돼요. 자, 여러분들, 고기 나오는 거는 제가 사진으로
제가 거기 나오는 거는 사진 영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의 전영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